2018년 음주운전 이후 자숙에 돌입했던 가수 한동근이 JTBC 싱어게인2에 도전장을 냈다. 한동근은 21 싱어게인2의 30호 가수로 출연해 음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해봤지만 음악을 놓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한동근은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음악 생활을 잠깐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음악은 제일 사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늘 꿈꿔왔고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평생 음악을 놓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음원 사이트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동근은 이번 무대에서 신성우의 서시를 열창하면서 무대를 단숨에 압도했고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유열은 한동근을 향해 본인 잘못으로 실직을 한 사람이다. 다시 직업을 구하고자 지원서를 내신 것이라며 저희들은 동료가 아닌 면접관으로 무대를 평가하고 오직 음악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열은 냉혹한 현실은 본인이 감내해야 한다. 그걸 역전시키고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본인에게 달려있다며 오늘 무대는 잘하셨다고 짚었다. 201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 우승자인 한동근은 역주행 고 기소서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18년 9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곽상아 콜론상거 콕의 터프 포스트 케양.